오늘은 진통효과가 있는 양귀비과 매미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매미꽃은 높은 산지의 숲속에서 자라고 음지성 식물로 시원한 계곡과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꽃 모양이 마치 매미를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고 줄기를 자르면 묽은 핍빛 액체가 나옵니다. 그리고 피나물은 애기똥풀처럼 노란색의 액체가 나오는 게 특징이고 이들은 모두 양귀비과로 꽃이 거의 흡사하고 우리나라 고유종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꽃줄기가 뿌리에서 바로 올라오면 매미꽃이고 잎의 겨드랑이에서 나오면 피나물입니다. 매미꽃 잎은 어긋나고 우상복엽으로 끝이 뾰족하며 톱니가 있으며 꽃잎은 내장으로 광택이 있습니다. 특히 일부 남부지역에서 주로 볼 수가 있고 피나물은 경기도나 강원도에 자생하여 매니아층에서 관상용으로 심기도 합니다. 두 식물 다 뿌리를 하청화근이라하고 비슷한 약효를 가지고 있어 혼용하여 약으로 이용합니다. 때론 전초를 햇볕에 말려 쓰기도 하며 뿌리에는 0.1%의 알칼로이드가 들어있고 지상부에는 0.6%가 들어있습니다. 성미는 쓰고 평한 성질로 독성이 있습니다. 매미꽃 달인물은 진통효과가 우수하여 타박상과 관절염, 좌골신경통 등의 통증을 잘 멈추게 해줍니다. 또한 각종 지혈하는 효능이 있고 인대를 이완시키며 어혈을 풀어뭉친 근육과 부기를 잘 가라앉힙니다. 한방에서는 풍사와 습사로 인해 생긴 병증을 치료하는데 팔다리가 저리고 뼈마디가 쑤시며 캥기고 굽혔다 폈다 하기가 어려울 때 처방됩니다. 양리작용에는 암세포 항전이와 심혈관 질환 혈당 조절 등의 효과가 밝혀져 있습니다. 특히 혈액 속에 있는 단백질의 분해 효소인 플라스민을 활성화시켰습니다. 이는 세포 기저막을 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고혈압과 협심증 부정맥 등의 심혈관계 질환의 치료에 유용함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매미꽃은 뿌리를 봄부터 가을에 캐내어 햇볕에 며칠간 바짝 말려줍니다. 말린 뿌리는 대추를 첨가하여 물에 달여서 마시거나 가루약을 만들어 쓰기도 합니다. 하루 용량은 한 번에 0.5g에서 1g을 복용하면 되고 초과하면 위험하게 됩니다. 만약 요통이나 허리가 삐끗했을 경우에는 매미꽃과 생강을 갈아서 밀가루 개어 통증이 있을 때 환부에 붙이면 진전이 됩니다. 그리고 매미꽃은 곰팡이균에 의한 진균활성을 억제하는 작용이 강하여 무좀과 악성종기 파상풍 환원균을 치료할 때 좋은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이때는 생뿌리나 전초를 물에 씻은 후 짧게 찧어서 피부염에 붙이면 특효를 볼 수 있습니다. 또는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유리용기에 넣고 소독 알코올을 부은 후 2주 후에 숙성이 되면 면봉으로 소량씩 피부에 찍어 발라도 됩니다. 매미꽃은 알카로이드와 몇 종의 유독성 물질이 신장과 간독성 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에 나물로는 될 수 있으면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 만약 용량을 초과하면 전신에 마비 증세를 일으키고 현기증과 메스꺼움, 경련 구토 면역력 저하 등으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끝으로 진통을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장기 복용을 하거나 2주 이상 계속해서 사용하지 않아야 하고 먼저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고 쓰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